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예, 전원주택의 증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들어가는 현관 입구와 예, 본체와 여기 새로 지는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을 예, 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 벽체를 커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뼈대는 완전히 이제 들어섰고요. 한 4주 정도 작업을 한 것 같고요. 요것만 찌는데 4주 걸린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담 쌓고, 앞에 담 쌓고, 또 바닥에 보도 블록을 깔고, 에, 저기 뒤쪽에 컨테이너 에, 다이 설치 예, 이, 컨테이너 이동까지요 아, 하는데 한 4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20 며칠 되는데요. 예상 에, 완공 예상 기일은 아, 1월 한 15일까지 예, 업자 분께서는 예, 15일까지 된다고 하는데 예, 한 5일 정도 더 걸려서 한 1월 20일이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들어가는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들어가는 예, 현관에는 예, 콘크리트 절단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예, 본체와 여길 예, 자랑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별체가 연결되는 부분을 예, 지금 예, 커팅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람도 없고요. 예, 아직 아침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해가 비치는 쪽에는 예, 날씨가 따뜻합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일단은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난간대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 아시바도 묶어놓고 해서 작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직 난간대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계는 한마디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벽체를 뚫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문이 들어갈 자리에 라인을 붙고 네, 벽체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네, 소리가 제 말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벽체를 뚫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네, 천막을 쳐놓고요. 먼지는 이 창문으로 빠져나오게끔 연결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까지는 네, 2층은 방인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과 예, 설악산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예, 통창이 들어갑니다. 통유리가 요 라인 따라 이렇게 통창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등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안에는 2층 방인데요. 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먼지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2층에 있는 소파도 저쪽으로, 네, 이쪽으로 있었는데 이쪽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 본체에는 이렇게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요. 자, 이 안에는, 네,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집, 네, 보물입니다. 바이크 타이어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예, 해놓고 바이크 타이어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아시바르 묶음, 네, 발판 위로 이렇게 올라와 보았습니다. 아, 근데 여기 또 발판이 있어서 제가 의도한, 네, 전경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1층에 방이 있고요. 2층에 이렇게, 네,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2층에 방과 연결되는, 네,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연결시키는 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여기에는 벽난로 연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라다 보이는 곳은, 네, 설악산이고요. 저 지금 불에 탄 나무들이 또 베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울산바위입니다. 울산바위고, 예,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예, 설악산 전체 뷰를, 예, 바라볼 수 있는, 예, 전경이 나오네요. 자, 원래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서, 예, 여기도, 예, 옥상을 오가는, 예,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요거는 문을 고정시킬 겁니다. 문을 잠가서 고정을 시키고, 예, 여기 벽을 둘러보고 이쪽으로 드나들라고 여기 지금 문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예, 울산바위가 보이는데요. 요 앞집이 딱 시야에 좀 가리네. 근데 다락방에서 보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저기에는 우리 집사람과, 아, 여기 시공업자 사장님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질투를 느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을 만들어 놓은 위에 나란히 앉아 계시네요. 자, 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악산 뷰를 바라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